미국인 거인이 국내 모래판에서 씨름 대결을 펼쳤습니다. 전직 대학 시절 농구 선수였던 31살의 커티스 존슨입니다. 53cm나 작은 금강급의 안태민과 대결했는데 보기만 해도 체격 차이가 대단하지요. 44만 국민들은 교육, 복지, 청소, 주택, 교통, 건강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단순한 듯 보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고회와 현안회의 현장.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각종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 개인이 아닌 창조적 토론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집단지성, 그룹 지니어스의 공간인데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는 과정을 함께 보실까요? 최근 개청한 반포사동 주민센터. 컴퓨터 교실이 들어가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현안회의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이 컸던 요리교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각종 언론사를 통한 홍보로 현재는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 인기광자로 자리잡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현안회의에서는 주민을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까지 강남대로는 신분 당선 개통에도 불구하고 붉은색 도로 또는 기차버스라고 할 정도로 광역버스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현안회의에서도 버스 노선 축소 및 조정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구에서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상황.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이슈화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서울시는 강남대로 일부 버스 노선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건물이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관련 지침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현안회의를 통해 발견. 언론에 이러한 내용이 부각되도록 하여 보육시설의 불합리한 규정을 대폭 완화시키고 이는 곧 보육정원 규제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cm나 작은 씨름 선수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이긴 것처럼 현안회의를 통해 풀기 힘들었던 여러 난제를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해 해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안회의, 그룹 지성의 힘에 홍보의 역할이 더해져 서초 구민의 오랜 고민들은 하나둘 해결되고 있습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여 점토가 되고 인류 최고의 작품 상감청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장점과 창의적 그룹 지성의 힘이 더해진다면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라는 최고의 작품은 탄생할 것입니다.